넌 예쁘고 미웠다. 미워서 난 더 아팠다. 이제 사랑은 죽었다. 너 때문에, oh baby. 박스 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손호영입니다. Today's guest, 손호영. 아니 뭐 분위기야 뭐 대박난 막 그런 분위기였어. 분위기는 저희가 음원도 안 나왔었고요. 뭐 여러 가지 앨범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도 너무 와주신 분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속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기분 좋게, 정말 너무 기분 좋게 스타트 됐어요. 이 앨범의 제목은 유턴이고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유턴이라는 게 뜻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간다. 또 장난기 있는 뜻으로 하자면 또 많은 분들 다른 길로 가시던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뭐 이런 뜻도 되고 또 숨어 있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릴 비밀의 뜻도 있고 예쁘고 미웠다면요 말 그대로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굉장히 화도 나고 밉지만 그러면서도 내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뻤고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밉다. 그래서 되게 힘들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절절한 노래인데요. 일단 애정씬이 원래 되게 굉장히 진한 콘티상의 애정씬이 있었어요. 뭐 침대 위에서 이제 서로 같이 좀 누워서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씬들이 있었는데 수지양을 섭외하면서 이제 콘티에서 이렇게 딱 삭제를 해버린, 날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지만 뭐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The singer who's famous for his gentle charisma and charming voice, Son Ho-young. 손호영의 음악이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단 하루도 음악을 안 들었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음악으로 숨을 쉬고 있고요. 또 3년 동안 음악하고 싶어서 정말 매일매일 기다려왔고 음악이란 손호영에게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네, 저를 살게 해줘. 네, 일단 온다란 곡은 발라드입니다. 발라드인데 남자의 눈물을 담았어요. 가사가 처음에 되게 직설적으로 시작해요. 첫 가사가 술집 문을 연다 술잔에 널 띄워본다 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한 20대 넘으신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남자의 눈물을 뜻해서 이제 온다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저만의 이름을 걸고 앨범을 녹음해봤고 연습을 해봤고 또 노래를 들려드리게 됐고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겁도 많이 났고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이제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이틀곡이 온다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였고요. 사랑은 이별을 데리고다 해서 제가 또 작사한 노래인데 그 곡도 연말에 좀 많이 불러드렸죠. 심장의 두근거림과 내 온몸을 타고 흐르는 이 느낌도 사랑을 하던 그때와 다른 게 없는데 이상해 나. 타이틀곡은 이제 I know라는 노래를 하면서 이제 그 노래도 제가 작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유행하던 풍의 노래였어요. 예, 신세사이저 소리로 좀 제일 이슈를 준 그런 노래였는데 뮤직비디오에 또 이제 저희 식구죠 이제 장근석 군과 또 팀 씨도 잠깐 출연을 해주시고 피처링을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옥주현 씨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I know란 곡 리메이크에서 또 멋있게 랩을 해준 더블 K도 있고 옥주현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 집을 내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제가 이 집을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거의 가까이 있다 냈거든요. 말이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너의 마음을 의심
고정으로 했던 음악 프로가 있는데 이제 윤도현의 머스트라는 프로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항상 매주 공연을 하면서 매주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그쪽에서 네, 도현 형님 정말 마음으로 한번 정말로 예 제가 뭐 감히 예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Sono Young has shown off his multiple talents through a wide range of activities since his debut in 1999 as a member of G.O.D. Sono Young의 이 곡 한번 들어봐. 나를 좀 봐봐, 세상을 들지. 네, 일단 역시나 이번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나를 좀 봐봐라는 제목의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슴 속에 나를 좀 봐봐 세상이 뒤집혀도 나를 봐봐 너 하나 사랑하는 나를 봐봐 이제는 그대 가슴 속에 불꽃을 날 위해 태워봐 예, 여러분. 예, 굉장히 좀 희망찬 굉장히 웅장한 노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팬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호영이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영이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노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우리 즐거운 현지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